마크 전. 전 마크 님이, 씨. 네, 전 마크 씨. 백남은 화이팅!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기운 내겠습니다. 전 마크 네. 씨.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에 계신지, 누구신지 모를 전 마크 씨.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도리틀동물병원의 정인수 원장입니다. 네, 마포 굿모닝동물병원 백결입니다. 예, 다울동물병원 백남은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동안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으로 댓글 남겨주신 거. 그걸 한번 정리해가지고, 싹 몰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실 때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사실. 그쵸. 네네. 보통 이제 PD님이나 알아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애매하신 거는 그냥 안 따시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필요한 질문들, 그러니까 궁금해하실 질문들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먼저 이선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요즘도 보고 계실까요? 4개월 전입니다. 네. 초보 캣맘인데 고양이 심장 사상충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길냥이들이 모기에 더 노출되기 쉬운데 댕댕이들처럼 심장 사상충 약을 구매해서 발라주면 괜찮을까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 모기나 열사병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네요. 네, 이선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선주님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나름 애독자신 것 아, 같더라고요. 네, 댓글 그렇군요.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을 저희가 4개월이 지나서야 4개월이 아닌 것 같아, 지금. 한참 더울 때라고 하죠. 더워지니, 날씨가 더워지니라고. 더워지니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그러면은 반년 정도 여기서 이제 지나지 세 달쯤 지나면 더워지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렇죠. 일단은 요거는 한번 백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고양이,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런 고양이들이면 이건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길고양이들이라면은 정말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은 이 심장사상충이 이제 그 자충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죽어가지고 혈관을 막거나 어떤 이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심장사상충에 감염된다고 해도 치료 방법이 그렇게 마땅한 게 있지 않거든요.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쓰는 약이 되게 달라가지고 치료 방법이 치료력이 엄청 없어서 이제 치료할 방법이 되게 까다로운데 길냥이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하셨다면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라주셨다면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큰 녀석들이라면은 일단은 검사를 거치고 나서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수없게 이 친구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가능하시면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 또 고양이들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거든요. 개들보다 사실 그 원숙주가 원래 자연스럽게 이제 그 종숙주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진짜 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뭐 한두 마리 정도밖에 감염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정말 아쉽다고 하신다면은 종합보충제 정도나 이렇게 좀 먹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솔로몬이시네요. 네. 그래도 해주시면서 또 마음을 쓰시는 거니까. 오늘은 좀 밝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밝은가요? 활세가. 오늘 아, 네네네. 휴대폰이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고양이 안에서는 사상충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해가지고 사이클. 다 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네. 원래 최종 숙주가 개라서. 고양이는 좀 다른 종류야. 다시 종숙주가 되면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기생충 시대. 새끼도 까야 되는데 그쵸. 그게 이제 그 사이클까지는 안 가고 중간 수명 단계에서 그냥 멈추죠. 수명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 또는 엉뚱한데 이소기생해 가지고 그쵸. 엉뚱한데 가서 살다가 죽어. 두 번째 질문 갑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백남원 화이팅. 마크 전 전 마크 님이 씨. 네, 전 마크 씨 백남은 화이팅.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기운 내겠습니다. 전 마크 씨.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 아는 전 씨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일단. 아이엠 마크 아닌가요? 이거 전 마크입니다. 아,
어디에 계신지 누구신지 모를 점마크 씨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